그래, 359장, 통합이 400이죠. 359장.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산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선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계시록 임신 자 제가 눈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말씀을 많이 준비 못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말씀에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각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 20장은 7절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1장 다 읽을 겁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해성들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에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이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담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 여기까지 우리가 들을 말씀을 보면서 각자가 이제 생각하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고 뭐 전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사망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정말 우리는 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나.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인생이 어디서 끝날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 성경 읽는 걸로 끝났다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 이 세상은 이렇게 살다 가는 거니까 열심히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달려가서 잘 살아야겠다 이게 목적이겠지만 우리가 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해수학생도 알게 됐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알릴 수도 없었어. 그치?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고 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또 하나님의 또 약속을 믿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근데 정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내 생애에서 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고 했거든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고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걸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라고 어떤 목사님들은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원체 악하기 때문에 살면서 계속 죄를 반복하는 거야. 알게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죄가 죄인지 묻어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지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바로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어섰다 쓰러졌다 일어섰다 쓰러졌다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인간이 약해서 쓰러졌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서 오늘 21장 1절 우리 전도사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야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은 해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하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이니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 자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여 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화목이요, 여덟째는 노복이요, 아홉째는 다마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다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중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도 말씀처럼 생명책,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근데 이 글을 읽을 때 이게 그렇게 크게 와서 마음에 닿지 않아. 천국이 무지무지하게 정말 엄청날 텐데 이 글로를 읽을 땐 우리 마음에 이게 진짜 있을까? 정말일까? 뭐 죽어봐야지 알지. 진짜 천국을 가봐야 알지. 이 정도지. 아, 막 그려지고 뭐 어떻게 이게 생각이 안 나, 도무지. 근데 나는 이제 언니를 통해서 이것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세상에 말로는 표현이 없다고 했어. 세상 것들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아, 정말 엄청난가 보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이런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뭐할거다 그래. 그거 다 내가 세상을 뒤로 제쳐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수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왜 이러고 살아야 돼? 똑같이 살아야지, 그치? 근데도 우리가 그런 걸다 엄청난 손해보고 엄청난 정말 이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간다는 게 바로 이 일은 이게 생명책에 내 이름은 과연 기록되어 있을까? 나는 언니가 말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앞에 간다는 자체만으로도 나를 알아주기만 하셔도 나는 너무 정말 기절할 정도로 감사할 것 같았어. 근데 언니를 통해서 들려준 말 속에 아, 나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길래 저렇게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계시록 말씀을 크게 와서 닿진 않지만 아마 이 사도 요한 이 선지자도 이걸 다 기록 못했을 거예요. 자기 본 거를 어떻게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달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우리 22장 1절. 또 도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가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태우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새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다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을 그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윤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재현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그 애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은 곧 광명한 세대뼈리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같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직 주님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다 필요 없다.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고 헛된데 다 시간 투자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 가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 정말이지 와서 보면 다 놀랄 정도로 그렇게 살는데 열심히 하고 내가 가정에 충실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게 다 헛되고 헛된 짓들이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목숨 걸다시피 우리 살아온데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기가 막혔는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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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고? 응? 소리만 나. 또 올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목적이 뭐냐 이번 주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 계시록 마지막 말씀 이거 붙들고 사는 게 목적이구나. 얼마나 좋으면은 그렇게 좋다고 아주 막 감탄해.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우리가 아무리 뭐 조금만 좀 야! 막 감탄들을 하는데 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세상에서 그게 단 줄 알지만 하나님 세계가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감탄을 할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면은 반드시 여기는 상급이 있다고 하셨어요. 상급대로 다 받으니까 주님 안에서 열심히 아름답게 살기를 나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예. 505장이에요.
통합은 268장. 몇 장? 505장.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유들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 문제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살아서 함께 영광 돌립니다. 헌금보다 넷서 땡큐 레베가 브랜스 디와이 캔트 앞에 더 버린 그들은 피어시. 해수 두 손 높이 하나님께 들고 해피 더 바이 더 크랜스 레피 더 버트 컨트 땡큐어시. I love you, thank you, repeat the friend, recon to drink, the best part to drink, I already killed you, sent best point to drink.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이칸트 브레스 브랭카라브라 레베드 브랭트 나이드 베드 폰트젝트 I saw the peace prince level of fact. Now to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Hallelujah. The bed prayer is called inside your heartbeat. Count to thank you. I count to thank you. I love you. I love you.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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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네. 우리 구제 놀라우신 내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수학생을 비롯해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 안봐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며 제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끝까지 승리하여 그 나라와 일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다르시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the body can't repair the father credit thank you. You pipe spent, thank you.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헛된 일에 시간 뺏기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Should the bread country be the father credit, we country. 침묵은 금이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종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도 드려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수야, 너는 조자에서도 안 되고 항구로 가도 안 되고 서부로 가라. 서부로 가라고요? 네. 그곳에 가서 네가 할 걸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돼. 그리고 말을 많이 줄여야 돼. 아, 침묵은 금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깊이 많이 보라고 하시네. 네. 알겠지? 네. 그래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시간씩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시간씩 그래. 연희야 이거는 다음에 집사님 오시면 같이 지금 해수원은 알지? 어디...